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 말씀 읽고 우리 10절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공통적인 경험들이 몇 개 있었는데 교회는 바뀌는데 경험하게 되는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는 달라지는데 너무 비슷비슷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신천지 성도들이 종종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 속에 사셨을까? 참 힘드셨겠다. 정말 듣는 내내 마음이 안타깝고 짠해지는 그런 때를 종종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시던 분들이 공통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차비만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이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그동안 내가 빚진 것들을 갚고 그 빚을 갚으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대부분 상담하시던 분들은 차비만 좀 빌려주세요 였습니다. 이것도 갚겠다. 차비만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교회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교회 찾아오실 때에 찾아오시는 내내 기대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가 누군가 보시고 이형현이 누굴까? 네. 다른 분들은 다 아시지만 낯선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셨던 것처럼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차비라고 하는 이유가 큰 금액보다는 차비 정도를 목사가 뭐 돈이 있으면 얼마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부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또 작지만 차비를 드리고 그렇게 뭐 그 정도밖에 제가 해드릴 수밖에 있는 것은 없지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마음들, 그런 작은 손길들을 교회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찾아오는 영혼들, 또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픔, 또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랑들을 흘려보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런 경험들, 그런 비슷한 만남을 오늘 본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주목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사도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만났을 수도 있고 그동안 얼굴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지나가는 만남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만남 중에 갑자기 특별한 오늘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본문에서 이들은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인가? 좀 이 만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전을 찾으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고 어떤 만남을 이곳에서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우리는 성전을 왜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전을 찾는 첫 번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직업, 그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그의 나이를 40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삶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에 보시는 저도 이제 40이 조금 넘은 나이지만 저 정도 되는 나이 저를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꿈이 있겠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겠다 지금은 별 볼 것 없어도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10대 20대의 그런 청년이 아니라 남들은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도전보다는 좀 안정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한 40대의 남성이 오늘 본문에선 성전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라고 소개됩니다. 아마도 그가 구걸하면서 그래 내가 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 이거 번 돈, 내일 살아갈 끼니라고 그도 그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구걸할 거면 뭐 집 가까운 데서 해도 되고 꼭 굳이 여기 와서 해야 될까? 왜 그는 성전에 와서 구걸하는 것일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에 그곳에 있다 보면 내 모습이 좀 더 초라해 보일 텐데 왜 그는 그곳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성전 그리고 미문이라고 그 장소를 굳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했다라는 것은 그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에 공적인 희생제사가 매일 두 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제9시가량에 두 번의 희생제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마쳐지면 공적인 기도회가 뒤에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한 번 더 기도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총 세 번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유는
이곳에는 늘 하루에 세 번, 기본적으로 세 번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다른 곳은 좀 돈을 못 받을 때도 있고 공치는 때가 있어도 이곳에는 오기만 하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기에 이 구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손에 의해 성전에 놓여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그에게, 나면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에게 가만히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좋은 곳,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앉은 그 공간이 성전 중에서도 이 미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미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성전의 문들 중에 아름다운 문, 이 미문. 이 미문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높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치장하여 지어졌던 그 문에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이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했던 입구이자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자신을 대비하여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려한 성전 그리고 아름다운 금문 앞에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있는 자신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가고 있던 그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쌍한 그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도 자신의 의에 자신의 아름 저의 자신의 그런 의로움에 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무언가 돈을 주든 무언가를 줄 수밖에 없는 체면 때문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구걸하던 이 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오늘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다라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반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들이 올라간 시간과 장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걸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의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기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후자의 견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외식한다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왔던 그가 그 습관을 고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드시지 않는 게 몇 개 있는데 순대를 드시지 않습니다. 피째 먹지 마라, 피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순대를 드시지 않습니다. 주일에 돈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순대 먹고 주일에 돈 쓰는 걸 보면 말씀은 하지 않지만 조금 불편해하시고 조금 그건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그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본문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그게 정말 전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습관을 따라 찾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습관을 쫓았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으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 이유보다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그들은 성전을 찾았다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빨이 금니가 되고 손에 금가루가 있고 아픈 데가 낫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는 것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만 성령에 충만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하나의 모습일 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아니면 성전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기도원에만 계속해서 있고 더 이상 교회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익함과 부정함을 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걸하기 위해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다른 이유로 성전을 찾았던 이 두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내가 왜 성전에 나왔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지금 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난 무엇을 생각했는가? 나는 찬양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찬양했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구걸하던 자처럼 나의 건강, 나의 결혼, 취업, 소원 성취,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원한 인생,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이 성전문을 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인생, 성경을 쓰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똑같이 성전을 찾지만 이전에는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일어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은가금이 내게 없거니와 안타깝다 그런 마음, 또 오늘 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뜻, 이 성전을 찾는 자의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는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현상 유지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주머니 정도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인생, 지금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신학자들 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친구의 초대방 같은 것을 갔을 때 성당에서도 그런 걸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말달리자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데가 다 있는가, 가요를 부르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여 이렇게 성인에게 외치는,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할 만큼 대단한 성인, 그러나 우리에겐 그냥 한 사람의 신학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대화를 하던 어느 날 교황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많은 돈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나누어질 실력,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황이 잘했다, 내가 잘했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교황,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천주교는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은과 금을 구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 지성소에 있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우리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게 정해진 기도의 자리, 그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 경건의 시간, 훈련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은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